안녕하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산무인님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렸던 턱시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저의 이야기를 용기내어 제보해보겠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내가 처음으로 그걸 봤을 때가 8살 때였는데 그 이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했어.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건물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했고 3층에 가족들이 사는 집이 있었어. 당시 집은 현관문을 열면 바로 기다란 복도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현관문 바로 옆에 방과 거실, 화장실이 있었고 복도 끝에 두 개의 방이 마주보고 있었어. 나와 동생은 복도 끝방을 썼는데 우리가 쓰는 방의 맞은편 방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 아들, 저 방문은 절대로 열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아버지. 사실 그 집에 살았을 땐 낮에 불을 켜놔도 항상 집안에 그늘이 진 것 같은 어두운 느낌이었고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으면서 늘 뭔가 꺼림칙했어. 하루는 방에서 동생과 함께 당시 유행하던 만화인 슈라왕 슈라토에 나오는 일종의 주문 같은 걸 흉내내며 놀고 있었어. 그런데 나우마크 삼만다 잡아라. 나우마크 삼만다 잡아라. 나우마크 삼만다 잡아라. 나우마크 삼만다 잡아라. 삼만다 잡아라. 누군가 우리가 하는 말을 조용히 속삭이듯이 아주 빠르게 따라하는 거야. 내가 놀라서 동생을 바라보자 동생 역시 휘둥그레진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고 그날 우리 형제는 이불을 둘러쓴 채 밤늦도록 벌벌 떨어야만 했지. 며칠 후 그날도 집에서 함께 놀던 나와 동생은 어린 마음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거실 서랍장을 뒤져서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어. 방문을 여는 순간 한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쏟아져 나왔고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 동생이 아버지를 불러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난 이내 정신을 차렸고 몸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아버지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무심코 복도 끝을 힐끗 봤는데 그곳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야.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고 그때는 그냥 잘못 본 줄 알고 넘겨버렸지. 하지만 그 후로 집에 있으면 내 시야 옆으로 누군가 휙 지나가는 게 보였고 무언가의 존재가 있는 게 분명히 느껴졌지만 다른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 여자가 날 위협하거나 딱히 해코지 하는 일은 없었지만 가끔 몸이 좋지 않거나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면 여자의 형체가 평소보다도 뚜렷하게 보였어.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여자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웃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 그 후로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1년을 더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 1년 동안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 저기 복도 끝에 웬 여자가 있어요. 입만 웃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아들이 잘못 본 걸 거야. 괜찮아. 참다 못해 부모님께도 말해봤지만 부모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 집에서의 기억도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 때 문득 그 일이 떠오른 나는 아버지와 얘기를 하다가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어. 사실 네 엄마랑 누나도 그 집에 살 때 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무섭다고 했었어. 그래도 당장 이사갈 여유가 없었지.
뭐 아버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건물이 엄청 오래됐고 우리가 살기 전에 그 집에 무당이 살았었단다. 딸이랑 둘이 살았다던데 20대 후반이었다던가. 근데 보지 마. 나 쳐다보지 마. 너 내욕했지? 너도? 너도 내욕했지? 그 딸이 정신이 온전치가 못해서 혼자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웃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던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대. 제때 병원에 갔으면 좋았겠지만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무당이 딸을 계속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딸이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사고가 일어난 방이 하필 네가 쓰던 그 방이었대. 그래서 그 방문을 잠궈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그 일이 있고 무당은 바로 이사를 나갔는데 그 이후로 들어오는 세입자마다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부랴부랴 이사를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놀라가지고 다른 무당을 데려와서 굿도 하고 그 방을 봉인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버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네가 그 방문을 열어버린 셈이니 뭐. 아버지가 그때 네 기절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집주인한테 바로 나가겠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간 게 1년씩이나 걸렸으니까.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이사를 간 사람들. 그들도 내가 봤던 그 여자를 봤을까? 너무 궁금해진다.